근데 저희 제가 알기로 저희 제작진 되게 섭외 예전부터 좀 했던 걸로 아는데 저 이거 6개월도 전에 먼저 연락하셨는데 이게 약간 점입 가격이라고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10분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 잠깐이라도 잠깐. 절대 시간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2시간이라도 그러더니 반나절이라도 그러더니 이제 점점 늘어나더니 하룻밤 잔 건 전 생각도 못했어요. 시간 줄이기만 했는데 오히려 늘렸네. 2 시간?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안 오신대. 오늘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가지고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형수님이고 게스트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 룰은 또 안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잘못하면 이제 식사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잠도 야외에서 잘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야외 취침도 괜찮고 늦게 취침하는 거 다 좋은데요. 제가 밥은 꼭 주셨으면 좋겠다고. 밥 가지고 게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왜냐면 밥을 안 주면 큰일 납니다. 혹시 밥을 안 주면 어떤 일이 왔어요? 손이 떨리고요. 손이 떨리고 신경이 곤두서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우리 쪽 멤버 들어왔다. 우리 쪽 멤버 들어왔어. 밥 먹을 때 밥이 있어야 돼요. 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시켜 밥을 안 주려고 하면 안 되죠. 맞아. 근데 오빠는 밥을 안 먹고도 잘 지내요. 맞아. 그래서 오빠가 이기면 오빠 밥을 제가 오늘 먹는 걸로 뺏어 먹는 걸로? 네, 줄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어요. 정훈이 형이 볼 때는 형수님 어떻게 1박 2일 잘 적응해가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체력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일단 우리 집에서 여기 누구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예능감이 뛰어날 것이고. 예능감은 일단 우리도 알고. 체력은 몇 위에요, 여기서? 체력은? 여기서. 두 시간 뒤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 진짜. 우리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진짜. 잔디에도. 잔디에도 누워있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친구들 먹을 거 좀 드리면 다시 일어나시고. 그렇지. 당 충전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스타일. 밥을 먹어야 돼. 밥만 주면 돼요, 전. 형순이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방송 이렇게 보시면, 정훈이 형이 어때요? 좀 1박이랑 집이랑 좀 비슷해요? 아니면은?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이 정말 느리거든요. 맞아요. 말도 좀, 영국 신사. 모든 게 느려요. 걸음 느리고, 말도 느리고, 다 느린데, 여기 와서 저렇게 빨리 일어난 거 처음 봤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처음 봤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눈 뜨자마자 바로 뛰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진짜? 그게 퓨욱 일어나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요, 벌떡? 바로 일어나요. 원래 이랬을 때 내가 퓨욱 일어나지. 야, 여보세요. 원래 이랬을 때 내가 퓨욱 일어나지. 야, 여보세요. 그리다 그리 나도 형 여기 와요. 아이고 비 마실 거야. 비 와. 잘 봐라 이렇게 해야 결혼한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그지? 부럽다. 근데 저희가 방송을 진짜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라서. 진짜로. 형수님이 실존 인물인 걸 오늘 알았어. 맞아. 정훈이 형은 맨날 이야기 듣고 한 번만 보여줘 했는데 계속 보였는데. 줄이야.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초반에는 저희 욕 많이 했죠? 정말 흉도 많이 보고. 되게 좋아해. 형수님 너무 좋아해. 이런다니까. 정훈이 형 생각보다 입 싸네. 되게 반갑네. 장난 아니에요. 연정선은 사진처럼 계시네요. 예? 사진처럼 계시네요. 예? 저 오늘 사진 스나이퍼. 그냥 웃고만 계시네 계속. 계속 웃고 있다. 다 알아요. 저는 멤버라고 보시면 돼요. 에피소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하시네. 근데 진짜 나도 아내가 있잖아. 정말 다 말하죠. 다 진짜 절친이기 때문에. 진짜 다 말해요. 그럼. 그래? 야. 부럽다.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외로워 보여. 정민이 형 웃는데 웃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저기 이거는 칭찬인데 인우 씨 너무 순수하고 귀엽다고. 진짜요? 진짜요? 네, 좋아하더라고. 그럼 뭐 해요, 저희 이제? 네, 꽃피는 봄도 왔고 새로운 여행 친구 한가인 씨도 오셨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여행 컨셉은 좋지 아니 한가 인 구례. 좋지 아니 한가 인 구례. 좋지 아니 한가. 잘 짰네. 굉장히 좋은 것만 할 것 같은데 오늘? 여행 컨셉이 좋지 아니 한가 인 만큼 오늘은 한가인 씨가 주장인 한가네와 다른 가문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전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 가문이야? 한가네와. 이거 진짜 못 알아듣는구나. 뭔 가문이야? 한가네와. 이거 진짜 못 알아듣는구나. 분명히. 분명히. 그러니까 방송 보면 그걸 제일 답답해 하더라고. 근데 왜 못 알아듣는지. 계속 룰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얘기해줬어. 아, 잘 안 들려. 안 들리지 않아요? 잘, 너무 잘 들리는데요? 이거 잠깐만, 우리가 본 건 잘못했나? 형수님 알아들으셨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한가와 또 다른가 이렇게. 한 가문, 다른 가문을 만들어서 팀전하겠다는 네. 얘기야. 3대4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가인 씨까지 총 7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4명과 3명으로 팀을 나눌 건데요. 오케이, 오케이. 인원수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게임들로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인 씨의 특별 요청으로 다른 가문의 주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 연 씨네. 한가대 연가야? 한간에 연간에. 한간에 연간에 그구나 오늘. 다 가수 팀 똑같지? 다 한간으로 가도 돼? 야,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또 정훈이 형이 또 이기려고 얼마나 덤벼들겠어. 아유, 이번에 꼭 이겨야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던 대로, 대로 하면 집에서 혼날 것 같고. 여기서 하면 우리가 다 막을 것 같고. 아, 정훈이 형 집에서 말고 여기서 혼나는 거 보고 싶어. 근데 정훈이 형 한 번도 혼나는 거 본 적 없는데 정훈이 형 이러고 있는 거 보고 싶다. 여기서 혼날 사람이 없어요. 진짜. 네, 진짜. 제 형이니까 여기서. 늘 혼나는 게 일상이라. 아, 진짜요? 응. 제가 아주 혼쭐을 내주겠어. 혼쭐을 내주겠어. 감사합니다. 좋아. 오케이. 자, 어느 쪽 가문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쏠립니다. 무조건 100%. 자. 팀 정하기는 주장의 가위바위보로 진행합니다. 가볍네. 가볍네. 오, 좋아. 가위바위보 너무 싫어. 가위바위보. 형도 형 안 와. 네, 저 싫어요. 가위바위보 안 해요. 지는 게 싫어가지고. 저 질문 있어요. 형,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뭘 져줘? 당신 뭐 낼 거야? 아, 가위 낼 거야? 나 그럼 보자기 낼게 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줘야죠. 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제일 싫어, 나는 진짜. 심리적. 아, 너무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의 마음은 지는 것도 싫고 봐주는 것도 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우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아, 그래? 그 이후의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즐겨봐야 되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정훈이 형은 모든 순간 집까지 가는 상황을 바라보시고요. 집에 가서도 다음 촬영까지 2주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 뭐 낼 거야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종종 건강강을 갈고 하면 되죠. 자연으로. 자연으로. 자연 브레드로. 자연 방으로. 자연 방으로. 오케이. 자연 방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렛츠 고. 게임이니까. 자, 경기 전에 오랜만에 좀 아이들 없이 두 분이 또 마주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자, 사랑의 누린사 10초. 10초. 싫어. 왜 눈빛 가볍게. 옛날 그 처음 만났을 생각하면서 눈빛 기워. 자, 사랑의 누린사. 자, 즐거웠습니다. 하나. 하나 이런 거 너무 오글거려. 오픈하세요.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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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되게 영화 같았어. 나 지금 너무 부러웠어.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앉는 그게 나는 할 수 없는 거였어. 그래, 맞아.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호흡까지 연결되니까 너무 예쁘다, 그게, 예뻐. 확실히 막 뭐라고 티격태격 하면서도 그게 있네. 다르네.